자, 2회 TRS 훈련을 시작합니다. 자, 문제 압축이 있고, 그 다음에 목차 압축이 있고, 답안지 압축이 있는데요. 만약에 본인의 자체 답을 만들었다면, 세 번째 체크는 자체 답에다 하는 거예요. 키워드 체크를 여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 답을 만들 때는 선생님의 압축 자료 또는 예시 답안에 최고 답안에 있는 포섭들을 섞어서 쓰면 돼요. 압축 자료는 많이 압축되어 있으니까 압축 자료를 참고는 하되 압축 자료 이전에 예시 답안이 있잖아요. 예시 답안의 포섭 부분의 풍부한 부분을 옮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는 1분 리마인드 하면서 자, 1분 리마인드 하면서 목차에 체크하고 답안지 체크하고 다음에 30초 리마인드 체크하고 마지막에 15초는 말하지 않고 연상하면서 체크하고 이렇게 3단계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한번할때 1분 30초 15초로 하면 목차 답안지까지 보면 관련된 정보가 9번이 눈에 찍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18개월 경과해서 취소한 것은 이미 건축물이 완성되어 있는데 취소한 거. 이거는 지금 실권. 그리고 소극적 부작위. 즉, 소극적 언동에 따른 신뢰가 문제가 되죠. 보험료 부과 처분, 급보하며, 되돌받기 위한 소송, 뭐, 취소도 제기할 수 있고, 부당이득, 병합. 다음을 보면, 건축법상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유일한 통행로가 막힘을 이유로 건축칭으로 관리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리마인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분 리마인드. 첫 번째. 자, 주장할 수 있는 법리. 실권. 실권의 법리. 암 가능, 장기 불행사. 18개월 장기로 본다면 장기 불행사. 더 이상 행사하지 않을 것, 정당한 신뢰. 실권 된다. 그러면 신뢰 X. 신뢰는 검토할 필요 없어요. 실권이 안 된다면 신뢰. 신뢰 보험칙, 소극적 언동, 따라서 신뢰 보험칙 위반. 다음, 보험료 부과 처분, 급파명, 명령적 행정행위, 취소 사유라면 공정력, 구성요건 제효력, 되돌려받기 위한 부당이득, 부당이득 제기하면 소송요건에서는 공권인지, 공권이다, 그러면 공단사, 사건이다, 민사, 본업판단, 공정력과 상계문제, 민사법원의 효력 부인가능성 X, 따라서 기각, 따라서 취소공과 병합,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넘어가고. 다음, 이 사건 건축신고, 인허가제 건축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개발행위 허가, 재량, 의제 범위, 절차집중 긍정, 실질집중 부정,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 미비, 주된 건축신고 반려 가능,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판단, 재량 판단, 비례원칙 위반, 없다, 따라서 적법, 끝났어요. 그리고 반드시 목차에 체크를 합니다. 목차에 체크된 부분만 이런 식으로 체크하세요. 본인이 놓친 부분만 나중에 꼭 쓰는 겁니다. 보험료, 부당이득, 다치지 말고, 부당이득의 법적 성질, 옆에다 적으면 되죠. 공권인지, 본안, 선결문제, 선결문제에서는 효력부인, 이런 식으로만 쓰면 되네요. 일반론은 간단히 써주고, 그 다음에 취소소송 병합. 그러면서 이걸 말로 할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30초 리마인드 들어갑니다. 30초 리마인드. 첫 번째 질문에서는 파생법 내인 실권. 실권 위반. 만약 위반되지 않으면 실뢰. 실뢰 위반. 다음. 보험료 급부하명. 취소인 하자. 공전력 구성요건 제효력. 자, 되돌려 부당이득. 소송요건에서는 공권인지. 공권이다. 판례 사건. 민사. 불안 판단. 공정일과 선결문제. 효력 부인. X. 기각. 따라서 취소과 동시에 병합. 다음. 여기에서는 의제 범위. 실질집중 부정. 절차집중 긍정.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요건 X. 건축측은 반려 접법. 개발행위허가 재량. 일단라면 비례. X. 따라서 적법. 끝났어요, 지금. 이렇게 30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체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스텝에서는 15초 동안은 말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상황 같은 경우 18개월 실권 X 실뢰 실권 위반 또는 실뢰 위반. 다음 보험료 급부하명 부당이득
소송요건에서는 소송의 공건인지, 판례 사건 민사, 본안 판단, 선결 문제, 효력 부인 X 넘어가고 취소원과 병합, 그 다음에 의제범위 절차집중 긍정,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요건 X, 건축물 반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의 성질, 재량,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X, 따라서 반려할 수 있다. 지금 말로 하니까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머릿속에서 쫙 떠올리면서 그냥 15초 동안 쫙 보는 거예요. 그냥 이런 훈련을 한다. 막힘없이 지식이 흘러나올 때까지 무수히 반복하는 겁니다. 자, 2회 TRS 훈련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스타디원들하고는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30초 훈련을 다 하고 전날 자료만 한 명씩 돌아가면서 1분 리마인드를 하는 겁니다. 이거 45초 내로 끝내면 더 좋아요. 40초 내로 끝내면 더 좋습니다. 반복하는 게더 중요한 거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